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 아로마TV의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촉촉한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푸르름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올 봄이 너무 기대됐고 가슴이 설렙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에센셜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의사항의 첫 번째, 이 에센셜 오일은 어떠한 경우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지라도 아로마 테라피 전공을 하신 분들만 이 에센셜 오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프랑스의 화학자이면서 의사였던 장발렛은 이 에센셜 오일을 많은 환자들에게 응용을 했습니다. 특히 약을 가지고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 질환에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더니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허브 관련 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에센셜 오일을 먹이기 시작했고 또 먹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 에센셜 오일을 먹일 때는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이라든지 또는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또는 신장 상태, 기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에센셜을 처방을 해야 안전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거기에 맞는 에센셜을 먹였을 경우 또 먹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3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는 간의 문제와 신장의 문제와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그 심각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이 에센셜 오일을 의사의 또 전공의의 처방을 받지 않고 먹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주의의 주의를 요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센셜 오일은 보타니컬입니다. 식물에서 향기만 그대로 뽑아낸 보타니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공향을 섞었거나 에탄올을 섞거나 다른 인물질과 섞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은 에탄올에 섞지 않으셔야 되고, 또한 이 섞음질의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로즈 옷도나 로즈 앱솔루트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거기에 싼 로즈 제라늄을 섞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즈 제라늄이 로즈 향기가 나거든요. 섞었을 때 더 장미 같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더 은은합니다. 로즈 옷도의 원액은 굉장히 강렬해서 장미 같지 않아서 시중에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로즈 제라늄을 섞는 경우와 또는 등급이 높은 에센셜 오일과 등급이 낮은 에센셜 오일과 섞는 경우도 있고, 가장 위험한 건 천연향과 인공향을 섞어서 조합하는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티트리 라벤더는 이제 독성이 없어서 피부에 원액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나 또는 아토피 환자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티트리의 그 살균 효과, 천연 알코올의 살균 효과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트리 라벤더를 조조바에 섞으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10ml 공병이에요. 10ml 공병. 여기에 얘가 조조바예요. 약간의 열감이 있기 때문에 에센셜 침투력을 좀 높여주죠. 자, 여기에 자, 5ml 조조바를 따로 넣는 중입니다. 5ml. 색깔이 있는 조조바를, 노란색이 있는 골든 조조바를 권장합니다. 얘는 이제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색을 하지 않은 겁니다. 티트리예요. 티트리. 자, 티트리를
50방울 넣으면 됩니다. 2.5mm가 50방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라벤더예요, 라벤더. 자, 50방울, 2.5mm 넣으시면 됩니다. 아, 향기가, 라벤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에 라벤더 허브 화분을 하나 사왔는데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졌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라벤더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도 화분을 사왔는데 세이지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 있죠. 자, 50방울 넣고 여기에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신생아나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토피가 있어서 막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거나 또 피부가 너무 얇은 아기들 같은 경우 상처 났을 때 또는 화상을 입었을 때 이 원액을 바르면 너무 따가워요.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진 조조바에르와 티트리 라벤더를 같이 섞어서 이걸 보관해 두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무릎이 깨지거나 막 손톱을 꼬집어서 손톱 자국이 나거나 또 벌레가 물리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조조바에 섞여진 티트리 라벤더를 발라주시면 안정적입니다. 노트북으로 보니 완전 편하게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이 더 커 보이겠군요. 네. 자, 네 번째는요. 관광성 성분이 있어요. 감귤기에서 추출된 에센셜오일이에요. 예를 들면 레몬, 뭐 베가몬, 그레프프루트 같은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된 이 에센셜오일들은 광감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액을 피부에 바르거나 너무 좀 과도하게 양을 많이 써가지고 섞어서 발랐을 경우 자외선을 봤을 때 색소가 쫙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베가몬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베가못이에요. 얘를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원액을 귀 뒤에다가 바르거나 이런 데 바르고 햇빛을 보면 색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강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원액을 사용하거나 햇빛을 보지 않는 게 좋고 또 발랐다 하더라도 6시간 후에 햇빛을 봤을 때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벤저랑 1등 공신이죠. 자, 또한 근데 강강민 광광성 성분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유자는 자외선을 봐도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암환자나 노약자, 임산부, 신생아들은 1분의 1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그럼 여섯 번째입니다. 이 직사광선이 이 에센셜오일에 와 닿으면 산패를 빨리 일으켜요. 이를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보관해 두거나 또는 뜨거운 이 조명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끈적끈적하다는 것은 오일이 외부에 흘러나왔을 때 산소와 결합이 되거나 열과 만났을 때 산패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될 수 있으면은 자외선이 있는 곳이나 뜨거운 조명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티트리 같은 경우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독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암갈색병이나 암청색병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아주 안전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캐리올 같은 경우도 이런 플라스틱 병에 만약에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 내용물에 플라스틱에 유해한 물질들이 녹아내려서 캐리올과 섞이기 때문에 이 오일에 이 유해한 성분들이 함유되어서 피부에 또는 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이나 이런 유리병, 갈색 유리병 또는
그 암청색병 또는 이런 알뮤늄병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한 3년에서 에센셜 오일은 3년에서 길게 한 10년 정도 유효 기간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에센셜 오일 사용하고 나면 이 병마개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계속적으로 얘가 날아가서 아까워요. 대수심에 꼭 이렇게 잠궈서 보관하면 단 한 방울도 날려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에센셜을 만지다가 막 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뭐 떨어뜨리거나 하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눈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스윗 알몬드예요. 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아몬드 주스된 이 스윗 알몬드, 요 아몬드 캐리오 오일을 눈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 즉시 따갑고 쓰라린 것이 사라지고 점막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윗 알몬드를 에센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정 상비약으로 늘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한 서너 방울, 많게야 여섯 방울 정도 이렇게 눈 가까이다 똑똑 떨어뜨리면 눈에게 쏙 들어가면서 눈 점막을 보호하시고 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평상시에 스윗 알몬드를 눈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어떤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을 때만 정제수나 물을 넣는 것보다는 인공 눈물을 넣는 것보다는 이 스윗 알몬드 캐리오일을 넣었을 때 점막을 보호하고 빨리 중화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딩한 오일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네, 한 3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한 가지 오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3개월 이상 한 가지 오일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먹이는 것은 여러분이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먹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피부에 바르거나 욕조에 목욕을 하거나 뭐 조격을 하거나 향기를 맡을 때 한 가지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목욕을 하거나 몸에다 발랐을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늘 극소량, 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에센셜 오일 놀라운 효능에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에센셜 오일을 아이들이 자칫 먹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4살짜리 아기가 두 명이 한 15ml씩 둘 다 마셨는데요. 한 아이는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일주일 동안 간이 부어서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정제수를 통해서 계속 배농을 시켰는데 멀쩡히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어린아이들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마시지 않도록 잘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또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화학적인 오일에는 브랜딩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네랄 오일은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 올린 오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화장품 원료에 많이 들어가죠. 또 마사지 오일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미네랄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닦아
닦아내셔야 됩니다. 침투시킬 수도 없고 침투되지도 않고, 하지만 얘를 피부에 오랫동안 남겨놓게 되면은 산패가 유발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다른 성분들을 발라서 흡수시켜주는 효과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미네랄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게 되면 독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미네랄 오일에 섞거나 우리가 마사지 오일 또는 마사지 크림, 일반적인 영양 크림에는 이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천연으로 제형되어 있는 그런 아로미 매직 크림 같은 곳에 섞어 사용하는 건 괜찮고요. 이렇게 천연의 캐리 오일에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인공향수. 샤워크림이 너무 향기가 좋아서 그 인공향수에 이 에센셜 천연의 보타니컬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독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공향수에는 이 에션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몸에 바르거나 또는 샤워크롬으로 바르거나 또 향수를 맡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메스꺼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섞어서 그런 상이 일어나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복용하시고 좀 쉬셔야만이, 물을 한 3리터 정도 드시면서 푹 쉬셔야만 체내에 들어가 있는 그 독성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100% 천연에 추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화학적인 오일에 섞지 않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또한 주의사항들은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 프리스크립션 오일들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또 향기가 좋으니까 이제 자외선이 좀 들어가거나 또는 조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보관한 경우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향기가 변해요. 이상한 찌든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찌든 향기가 나는 에센셜 오일은 산패가 된 거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티트리와 라벤더 외에는 다른 이 뭐 베가못이나 그레프프루시나 또는 레몬이나 뭐 제라늄 같은 많은 그 에센셜 오일들은 원액을 피부에 바르지 않도록 또 주의를 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라벤사라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 있는 곳에 원액을 발라도 되지만 다른 부분에는 건강한 피부에는 발라주었을 때 오히려 더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붉은 발진이 일어나거나 가려운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캄포라든지 또 바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 캄포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에 자극을 주고 독으로 자극하는 성분들을 다 빼낸 상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 붉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